네, 수고하십니다. 예, 저는 한국유통신문 김도영 기자라고 하는데요. 아, 네. 뭐 하나 좀 여쭤보려고요. 오늘 저, 혹시 그, 국민일번지에서 뭐 얘기하실 텐데, 국민일번지에서 그, 흥국가 오셔갖고 얘기 나누다가, 그, 뭐, 언론마다 뭐, 이제, 그, 뭐, 뭐라고 그러죠? 그 등급이 매겨져 있는데, 뭐 돈으로 뭐 매겨져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긴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려고 전화했어요. 아, 그거는 일단 저희 그 보석에 그 차석 그좀 연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홍보실장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예, 저는 한국유통신문 김도영 기자라고 하는데요. 예, 많이 여쭤보려고요. 오늘 저, 그, 구미일번지에서 거기 다녀갔지 않습니까? 근데 뭐, 저, 뭐, 과장님하고 대화 도중에, 뭐, 언론사마다 이제, 뭐, 돈으로 등급이 매겨져 있다, 얼마짜리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던데, 그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수 있을까요? 그런 뜻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네. 왜, 언론사마다 뭐 등급, 돈으로 등급 매긴 게 아니고, 네. 그 광고가 얼마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언론사로 뭐 얼마다, 이런, 저는 그런 거는, 글쎄, 그래 할 일단은 수가 뭐, 없습니다. 알리기로는 이제, 언론사마다 돈으로 등급이 매겨져 있다.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났다고 해서, 아, 그런 그거는 건 이게 좀, 말. 언론사 입장에서는 자존심 문제이기도 하고, 또왜 언론사마다 그 광고비가 다른지에 대한 의문도 나오고, 그래서, 뭐, 지역민들도 상당히 궁금해 하거든요. 그거는 뭐 단어가 뭐좀 오해가 있는 것 네. 같은데, 언론사가 얼마나 이 뜻은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 그 광고가 얼마다 이 말이 있겠죠. 네. 그게 아마 잘못으로 그런가요? 전달이 된 근데 게그 아닌가, 하여튼 뭐그 그래서. 구미일번지에서 제기한 것은 왜 언론사 그 광고비 지급 기준이 다 다르고 왜 다른가? 뭐 그런 것도 이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그렇다면은 하여튼 언론마다 광고비가 다른 이유는 또 구체적으로 뭔지 알수 있을까요? 이제 뭐 어떤 뭐딱 절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법이 없기 네. 때문에 이제 뭐 저희가 이제 포괄적인 기준으로 네. 뭐 신문 같은 경우는 이제 발행 부수 있지 않습니까? 네. 발행 부수하고 네. 그리고 우리 그 구미시 기사가 이제 얼마큼 낳는 횟수 그 네. 작년에 네. 뭐 요런 것 그리고 언론사 연령 뭐 네. 언론사 이제 인지도 같은 걸 봐서 네. 네. 올해 고른 게 높은 데가 이제 광고 효과가 있다 크다. 그래 보고 이제 좀 많이 주는 거죠. 자동적으로 나갑니다. 사실 그리고 뭐 그게 이제 지면지 차이. 아시겠지만 누가 와서 지면지를 안 보지 않습니까? 그럼 광고 효과가 있던가요, 그게? 근데 지면 하는데도 네. 그 인터넷 사이트를 기본적으로 운영을 하거든요. 그런 네이버도 다 등록돼 있는데도 많고, 네. 다음도 등록된 데도 많고, 그래가 지면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인터넷을 병행을 하기 네. 네. 때문에 꼭꼭 그 신문 뭐 그러면 인터넷이라는 아니죠. 것은 이제 페이스북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블로그에 올리고 이런 사람들이 홍보 효과가 있는 거지, 단순하게 인터넷 신문을 가질 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도 이제 인터넷 중국, 신문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노출 빈도수를 보면은 일단은 일부러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지 않은 이상은 언론에 노출이 안 돼요, 그 기사가. 그러면 광고에 그게 문제가 있고, 만약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신다면 페이스북으로 그 광고비를 받은 언론사가 적극적으로 페이스북에 기사를 올리거나 블로그에 연동을 시켜서 알려야 되거든요. 그런 건 그리고 검토해 보셨는가요? 인터넷은 이제 인터넷만 하는 그 언론사는 저희가 저희가 또 따로 있고, 네. 우리는 이제 신문하고 인터넷 병행하는 언론사는 올해 광고 효과를 대략 포괄적으로 측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큰 언론사는 이제 네이버 이런 데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네네. 그 클릭해서 사람들이 많이 그 보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런데 분명히 그게, 있다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생각하고. 지면지 연동되는 인터넷 신문에서 그럼 뭐 구미를 홍보가 아니라 구미를 또 비하하는 그런 식으로 기사도 홍보가 되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광고하고는 별개입니다. 그 비판하는 거는 아니, 이제 뭐 언론, 홍보를 하려고 바뀌었는데 결국은 깎아먹는 기사가 있으면 더 마이너스지 않습니까? 그런데 홍보비가 지급될 이유가 있나요? 그거는 이제 그거하고는 이제 비판하는 거하고 홍보비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완전히? 비판은 이제 네. 우리가 예, 비판을 또뭐 막을 수는 없고 네. 건전하게 비판하면 우리가 고쳐야 압니다. 근데 되고,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은 각 지면지에서 비판 기사가 세게 나온 뒤에 이제 광고비가 집행되는 가능성이 많던데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그거는 뭐, 막, 그래, 그 시기가 뭐, 혹시 막, 그래, 돼서 그런 것 같지. 그게, 그걸로 나가는 거는 저희는 아니라고 이제 뭐,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뭐 재작년 같은 경우에도
어떤 일이 있으면 가면은, 1년 전에 보면 공무원 이제 그 평정 점수 관련해서 모 지면지에서 그걸 계속 취재를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전 공무원이 동원되어서 이제 언론들이 찾아다니면서 입막음 하려고 했던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곧 이에 보니까 그 신문사는 또 큰 행사로 주최를 했고, 뭐 전폭적으로 이제 행사가 지원되니까 또 조용하고 이랬던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봤을 때는 그거하고는 이제 별개다. 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걸로 뭐 했다고 그렇게 줄 수는 없겠죠. 저도 뭐 그렇게 알고 있고. 그리고 그럼 같은 인터넷 신문인데 그 광고비가 차등 지급되는 이유는 또 뭐죠? 그거는 여기 또 인터넷 담당자하고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거 제가 그 기준은 제가 뭐 아직 잘 몰라갖고 그거는 제가 좀 이따 뭐 다시 연결해 드리든지 할게요. 아, 예, 그럼 바로 연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예. 아, 예, 감사합니다. 홍보 담당하시죠. 네, 방금 예, 전화 돌려받았는데요. 저는 예. 한국유통신문 김도영 기자라고 하는데요. 예, 아까 전에 안 그래도 뭐 아까 전에 구미일번지에서 그 사무실에 곧 찾아와서 얘기하는 도중에 언론사마다 이제 돈으로 매겨져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길래 그 내용을 알아볼 겸 전화했거든요. 예예. 그리고 인터넷 신문사별로 그 광고비가 차등 지급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제 알아보려고 또 분석해서 전화했습니다. 아, 저희가 뭐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거는 네. 저희가 뭐 자체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뭐 과장님도 그렇고 기자님도 그렇고 이렇게 좀 판단을 하셔가지고 뭐 지역 언론사의 뭐 영향력이라고 뭐 볼 수도 있고 뭐 그 저희 시에 대한 뭐 비판 기사도 좋고 뭐 긍정적인 기사도 좋고 이런 것도 저희가 다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뭐 아까 전에 그 뭐 아까 잠깐 통화하시는 거 뭐 잠깐 옆에서 뭐 들리긴 해가지고 들었는데 뭐 비판 기사가 무조건 많다고 해서 뭐 그걸 뭐 적게 두고 이런 건 없습니다. 아, 없고요. 네. 예, 뭐 그런 거를 일단 전체적으로 뭐 판단을 해가지고 저희가 뭐 광고료를 주고 광고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러면은 거죠. 그러니까 저 최종 그걸 판단하는 기준이 그러면 누가 판단하는 거죠? 일단은 뭐 저희도 뭐 과장님까지 뭐 다 결제를 거치는 부분이니까요. 네. 그런 거는. 그러면 일단은 이제 책에 놔도 인터넷 신문이라는 것은 그래서 뭐 50보 100보인데 그 1,400만원에서 뭐 100만원까지 이렇게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리고 그런 거, 네. 1,400만원 중에는 또 보니까 그 전에 전혀 알려지지 않은 인터넷 신문 다락 끼게 있었고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그것도 이제 뭐 전혀 알려지지 않았 그러니까 언론 노출이 그 시민들이 물어봐도 전혀 모르는 상황이면 좀 문제가 고려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 그거는 시민들 뭐 어떻게 물어보시는 저희도 뭐 그것까지 그러니까, 제가 잘 모르겠지만 당장 전화를 걸어서 이 신문 아니면 물어보세요. 이 인터넷은 그거를 뭐 한 100군데를 조사했을 때 몇 명이 아니면 물어보면 데이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아, 근데 뭐 그거를 뭐 저희가 뭐 시민분들은 뭐 전부 다 물어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선별해서 표본 집단을 위해서 조사를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까지 뭐 저희가 일단 저 지급해왔던 어떤 그 관리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전혀 새로운 뭐 얼토당토하는 신문사이다 저희가 뭐 그렇게 큰 금액에 그 아니 그 저희가 신문을 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A신문하고 B신문이 똑같이 1,400만원에 어느 광고비를 받는데 A신문은 그래도 이제 가끔씩 그 공시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지도가 좀 있어요. 근데 B신문은 뭐 신랄하게 비판이라는 것을 전혀 나타내지도 않고 뭐 무난하게 이렇게 가는 신문이고 또 그렇게 이제 뭐 시청에서 뭐 많이 보지도 않는 그런 이제 언론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똑같이 그렇게 지급한 거 보니까 조금 의아한 점도 들고 그런 게 어떻게 가는 관리가 있었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아, 그 아까 저희도 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그 일단은 그 최고로 저 참고로 하는 건 아무래도 저희가 언론사에서 이제 나오는 이제 기사 이런 걸 좀 제일 참고로 많이 하죠. 네. 많이 하고 예. 그에 이제 뭐 비판이 됐든 어떻게 됐든 네, 그런 네. 거는 예. 그럼 혹시 그 A 신문, B 신문에 이제 아시죠? 네, 그건 안 하는데. 그럼 두 신문이 이제 최고로 많이 1,400만원대 돈을 갖고 왔는데, 혹시나 그 B신문에서 왜 A신문이 이만큼 주냐라고 딴지를 건 적이 있는가요, 혹시? 일단 제가 여기 와서는 일단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제가, 예, 저번 인사로 해가지고 제가 이쪽에, 발령, 자리를 좀 옮겼거든요. 네네.
제가 일단은 한 6개월 정도 했는데 지금까지는 네.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그럼 저도 이제 궁금해서 묻는데 만약에 그런 언론사들이 와서 예전만큼 예. 방구비를 안 찍으면 왜 안 주냐고 또 따지는 경우도 있는가요? 아, 그건 저한테 뭐 말씀하시는 적은 없어가지고 뭐 제가 그걸 어떻게 답해드리겠나.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시장도 바뀌었고 지역사회가 뭐 참 좋은 변화를 가고 있는데 언론계는 자꾸 이제 변화가 없다고 해서 그런 시민들이 여러분들 지역도 있고 자꾸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뭐 언론 자체가 이제 신뢰성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 예. 그리고 어차피 인터넷 신문이라는 것은 이제 공개 경정으로 홍보비라면 적중한 홍보를 하는지를 객관적인 기준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을 만들어서 방법이 집행하는 것은 어떨까요? 아, 그거는 저희가 예, 적극적으로 한번 예, 받아들여가지고. 뭐,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공시의 뭐 잡된 점은 적중 아니고 도서원 정도 적중도 아닌다는 마음도 있기 때문에. 예, 예, 알겠습니다. 홍보거리가 있으면 적중 아닌 게 맞지 않습니까? 언론사로서. 예, 예. 그러면 누구나 더 열심히 안 했는데 그 다른 사람 비해서 한참 적게 이렇게 받는다 이러면 또 자존심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 그리고 예, 한번 좀 고려해 보시고 뭐 하여튼 공평하게 예. 할 수 있도록 그랬으면 저도 좀 응원해서 바라겠습니다. 예. 아, 예, 그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네. 아유, 제가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